먼저 전력 소모량이 많은 전기 난방기구의 사용을 자제하고 실내 온도는 18도씨 이하로 내리고 내복, 무릎 담요 등을 활용해 체감 온도를 올립니다. 컴퓨터 등 전기 제품을 사용하지 않을 땐 반드시 전원을 차단하고 특히 컴퓨터는 절전 기능을 활용해 전기 낭비를 막습니다. 4층 이하 저층의 경우 엘리베이터 이용을 자제하고 5층 이상은 격층 운행하도록 하며 가급적 계단을 이용합니다. 점심시간이나 퇴실 1시간 전에 난방기 가동을 중지합니다. 점심시간이나 야간, 복도, 창가 등 꼭 필요한 부분을 제외한 모든 조명을 꺼주세요. 낮에는 조명을 끄고 자연광을 활용합니다. 주 단위 또는 월 단위의 주기적인 에너지 절약 교육을 시행하고 절전 스티커 부착과 안내 방송도 실시합니다. 전력 사용이 집중되는 오전 10시부터 12시, 오후 5시부터 7시에는 교내 시설의 전기 사용을 최대한 자제합니다. 컴퓨터실과 같은 특별교실의 사용시간이 분산돼 있으면 난방의 중단과 재가동이 반복돼 전력 소비가 많게 되므로 시간표를 조정해 집중적으로 사용합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전기용품은 전력 소비가 적은 제품을 선택하고 조명 등도 효율이 높고 반영구적인 LED 조명으로 교체합니다. 또한 교실 문과 창문을 꼭 닫고 다니고 바깥에서 들어오는 차가운 틈새 바람을 막으면 전기 사용량을 줄일 수 있습니다. 올겨울 전력 대란의 유일한 대안은 바로 전기 절약. 모두가 함께하는 전기 절약. 올겨울 정전 위기를 막을 수 있는 길입니다.